네, 안녕하세요. 깨만 소리입니다. 저번에는 주식투게더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었던 히오스 굿즈 관련 물품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눈에 보이시는 누더기랑 노바, 그리고 뒤에 있는 후드티,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패드까지 해서 거의 한 이것만으로도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는 쓴, 네. 아쉽게도 히오스 굿즈 관련 물품들은 이게 전부였고요. 그거 이외에는 7,000원, 9,000원 정도 하는 랜덤 피규어인데, 나름 퀼은 괜찮았는데, 막상 제가 사려고 하니까,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뺐습니다. 그래도 그건 또 현실 가차여가지고, 내가 원하는 걸 뽑기까지 계속 뽑는 것보다는, 뭐 하나만 살까 했는데, 그래도 뭐, 안 사는 게. 먼저, 후드티는 그렇게 하면 눈에 잘 안 띄어요. 너무 검색이다 보니까 이걸 입고 PC방 가게에도 눈에 너무 안 띄고, 뒷면에는 히오스 문양이 따로 있고, 이런 식으로 앞에는 뭐 히오스 로고 이렇게 박혀 있고, 모자도 후디도 후디니까요. 저의 히오스 이렇게 박혀 있고,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X라지인데, 아, L이구나. 라지인데,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거의 105, 110 있는데, 라지 딱 맞아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후드티 자체만으로 입기에는 너무 좀 작고, 그러니까 가볍게, 한 가을, 봄쯤에 입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겨울에 입기에는 후드티가 너무 얇아요. 일단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되게 이거 후드티 하나만 입고 싶으시다면은, 그 안에 뭐 그 후드티 하나로만 되게 따뜻하게 입고 싶으시다면은, 만약에 사이즈 있다면 X라지 입는 게 좋겠죠. 되게 미국 기준이어가지고 한국 기준이 아니라, 그래서 좀 되게 커요. 그 다음으로 일단은 피규어들은 뭐 볼 게 많으니까 뒤로 젖혀주고, 장패드는 이건 제가 뜯은 게 아니에요. 샀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. 이거는 아마 접착력의 문제인데, 포장지 자체가 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잘 배송하실 때, 배송 받으실 때, 아, 그러니까 배송 받으실 때, 뭐, 블리자드 기어 자체에서도 이렇게 주는 것 같기는 한데, 포장지가 안 좋아가지고, 일단은 그거를 염두를 하시고,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, 아니면 더워가지고, 이게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, 물론 뭐, 교환해도 되긴 한데, 어차피, 마우스패드 자체가, 소모품이잖아요. 네. 고무줄은 제가 씌운 거예요. 네. 소모품이기 때문에, 그냥 일부러, 교환해도 뭐 딱히 의미 없을 것 같아서. 펼치면은 되게 깁니다.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웬만한 애들은 다 있어요.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. 현재 지금 쓰는 마우스패드가 파라곤이긴 한데, 파라곤은 이미 뭐 너무 늦었기 때문에, 파라곤은 그렇게 하면은 제 스타일의 모바 장르가 아니라서, 일단은 파라곤은 이제 슬슬 반짝으로 들어갈 때가 됐고, 아, 전 게임 아니고 마우스패드 말씀하는 겁니다. 파라곤 저 마우스패드가 거의 한 산지 1년 정도 됐는데, 뭐 물 자국, 컵 자국 나올 대로 다 남아가지고, 일단 노바 먼저 보죠. 누더기는 되게 크니까 노바가 한 22,000원 정도 선에서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솔직히 하면은 피규어의 퀄리티는 좋은 건 아니에요. 많이 다르죠. 네. 머리가 따로 뽑혀 있고, 총이 따로 있고, 손이 따로 있고, 액션 피규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걸 어떻게 뜯어야 하나, 구매를 좀 해야겠는데, 일단은, 뜯고 오겠습니다. 노바 뿐만 아니라 누더기도 한번 포장을 벗겨봤습니다. 노바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피규어 내리고,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뒤에 뭐 이중 플라스틱도 아니고,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칼집을 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긁어가지고, 펼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규어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노바 허리 쪽에 그 끈 같은 게 묶여 있기 때문에 풀면 됩니다. 따로 뭐 어려운 건 없고요. 대신 노바 피규어 자체가 너무 좀 고무 재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휘어질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휘어진 거 표기 위해서는 약간 힘 주셔야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노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바 일단 초점 맞추고, 누더기에 초점이 너무 많이 가네요. 일단은 보시면은 얼굴에 조형부터가 남다르죠. 네.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머리 쪽 도색 까짐, 그리고 허리 쪽에, 그리고 뒤쪽에 또 이렇게 까진 게 많고요. 그리고 뭐 엉덩이나 뒤쪽 허벅지 쪽에 있는 약간 좀 정체모를 검은색
좀 뭔가 있고. 그거 이외엔 제가 가동하면서 봤는데 이게 어깨가 이렇게 들려요. 그래서 어깨 쪽에 뭔가 접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팔 쪽에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, 그래서 들 때 그러니까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어깨 부분이랑 이쪽 갑옷 부분이랑 겹쳐져가지고 안 들려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차라리 건담 이런 것처럼 그냥 이쪽 갑옷 쪽에다가 어깨랑 맞물리게 하고 팔 쪽을 좀 더 자유롭게 했다면은 좀 들렸을 텐데 그래도,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. 그거 이외에는 뭐 팔이 잘 뭐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거는 뭐 인간형 피규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풀리겠죠. 네. 뭐 잘 되고요. 이렇게 이중으로 되고. 대신에 근데 이게 발이 좀 짧아요. 그래서 서 있는 게 되게 좀 힘들어 보일 정도로, 뭔가 그렇다고 또 뒤에 기대고 싶은데 뒤엔 또 머리 때문에 기대지지가 않아요. 뭐 뒷부분도 나름 괜찮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, 뭐랄까요, 일단은 뭐 구성품이라 친다면은 노바 피규어 자체, 그리고 머리는 따로 빼져 있고요. 손목은 하나 뭐 포징을 위한 손목이 하나 더 있는데, 이쪽 손목. 그리고 총은 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휘어지는 부분이 여기 이쪽 부분, 여기 잘 휘어지고요. 그리고 스코프도 잘 휘어집니다. 스코프도 원래 이렇게 떼져 있어야 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밑에 내려가네요. 무거워서 그런지. 무튼 가동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고리 부분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손에 쥐기, 그러니까 노바 손에 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, 쥐어주면은 이 구멍이랑 맞닿아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끝입니다. 꾹 눌러주면 끝이에요. 대신에 이게 쥐는 게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살짝 쥐고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받고요. 이렇게 꽉 찌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, 네.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. 네. 근데 약간 좀 붕 떠 있다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죠. 그거는 뭐 지울 수가 없는 부분. 그것 말고는 노바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. 뭐 따로 뭐 노바의 가격은 22,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. 싸게 산다면 19,000원 정도 하겠죠. 블리자드 스토어에서는 다 원가를 받으니 22,000원 정도 하겠죠. 그 다음으로는 누더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기 피규어가, 누더기가 정말로 괜찮긴 한데, 근데 포장지 벗기기가 되게 힘들어요. 포장지는 일단은 그래도 칼을 좀 많이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, 일단 박스 자체로 되어 있고요. 가격은 5만원 정도 합니다. 누더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. 뜯어본다면은 안에 상자가 더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앞에 누더기가 따로 있고 왼쪽 오른쪽에 무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쪽에 누더기를 뜯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줄을 다 풀어야 하는데, 저는 풀지 마세요. 푸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제가 해봐서 아는데, 차라리 여기 있는 끈을 뜯으세요. 차라리 끈을 니퍼로 자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감싸져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누더기 자체가 되어 있고 누더기를 고정시켜주는 끈밖에 없습니다. 무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테이프 떡칠로 되어 있는데, 뜯겨졌네 벌써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, 잠시만요, 이걸 좀 다시 또 놓고.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, 아 반대로 했구나 내가. 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일단 테이프분을 이쪽에 자르셔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시는 게 되게 좋아요. 차라리 양쪽 다 뜯으시면은 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버려지거나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자체가 좀 많이 뜯어지긴 하는데,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다시 또 넣으셔가지고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보관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? 근데 일단 애초에 피규어라는 특징상 이거는 다시 또 재판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, 일단 판매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뭐 한정판이 아닌 이상은 값어치가
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포장지는 버리시도록 하고요. 저는 뭐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포장지를 모아두는 걸로. 일단은 무기 먼저 보겠습니다. 무기는 일단은 갈고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무기 전부 다 가볍습니다. 가벼워요. 엄청 가벼워요. 근데 대신에 날카롭기는 무진장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손 안에 두시고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파요. 아파요. 되게 아파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. 가볍긴 하지만.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렇게 무기,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들은 위아래로 뺄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건담의 무기처럼 이런 식으로 결합해가지고 볼 수 있고, 되게 무기 퀄리티가 상당하죠. 나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도 아픕니다. 때리면은 가벼운데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부분 이렇게 위아래로 끼우면 되는데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을 억지로 벌려가지고, 여긴 손을 억지로 펴가지고 이거를 끼울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. 그리고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면 부서질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. 이외에 누더기 자체는 노바랑 다르게 되게 좀 어둡고 짙고 그리고 파란색 계열이고, 그렇기 때문에 도색이 번지던 아니면은 뭐 도색이 까져있던 뭐 그게 좀 더 누더기스럽게 만들어버리죠. 빈티지스러우니까. 네. 관절은 일단 작은 팔은 잘 움직여요. 작은 팔 잘 움직이는데, 좀 큰 팔 같은 경우는 관절 포인트가 눈에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움직여요. 뻣뻣하고. 이게 좀 잘 움직이지는 건지 움직이지 않는 건지 잘, 일단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지고요. 됐다. 그러니까 거의 한 2단 정도? 3단까지는 안 되더라도 2단 정도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로 움직이기 힘들어요. 좀 그러니까 와우, 진짜 빡세기도 하고.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하고요. 여기 관절 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여지긴 하죠. 이외에 뭐 내장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다 고무라서 좀 휘어진다거나 뭐 떼진다거나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거 위에 안에 있는 이빨 같은 부분은 정말로 날카로워요. 손 조심하세요. 그리고 팔, 다리 뭐 잘 움직이고요. 이렇게 한 바퀴도 잘 돌려주고. 엉덩이는 오야. 등에는 뼈라든지 이런 거 잘 질감 표현 잘했고요. 약간 좀, 그러니까 겹겹이로 있는 느낌 좀 보여요. 이런 식으로. 한 겹, 두 겹, 세 겹, 네 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 보여지고, 일단은 허리는 잘 돌아갑니다. 한국에서의 누더기는 배가 온전하게 있죠. 예, 북미에서만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보여지는데, 그거의 좀 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끈 같은 부분 질감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좀 정말로 약간 좀 뭐랄까 외피 같은 부분 약간 좀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이라면은 여긴 진짜 아프고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심 같은 그런 걸로 좀 집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질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은색 부분 이렇게 찝어진 부분 위에는 전부 다 딱딱하고요. 이외에 뭐 내장 부분 이렇게 갈비뼈 이런 부분만 약간 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는 전부 다 딱딱해요. 그냥 발 부분도 정말 발톱 봐요. 발톱 진짜 질감은 진짜 확실히 돈 값은 하는 것 같아요. 5만원 정도. 네. 다리 앉아있는 것도 되는구나. 대박이다.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거 뒤집어진다. 좀 누더기가 무겁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뭐랄까요, 일단은 뭐 등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앞으로는 잘 서질 것 같긴 해요. 뭐 안 되면 뭐 등이 기대야 되죠. 뭐 노바랑 다르게 뭐 뒤에 뭐 장애물도 없으니까 편하니까. 일단은 네, 이렇게만 봤을 때는 누더기는 당연히 제값을 하는 거고요. 5만원이라는 가격 되게 무시무시하죠. 그리고 일단은 크잖아요. 그러니까 뭐 피규어적 허용으로 노바 크기만큼 작아질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히우스에 있는 뭐 거의 뭐 스케일 그대로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라 나중에 후에 쓸 피규어들도 되게 많이 기대되네요. 특히나 아즈모단이라든지 뭐 아노바락이라든지 뭐 좀 큰 애들, 그리고 이외에 뭐 나지보나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털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, 그리고 첸이나 리리 같은 경우도 팬더링이다 보니까 털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좀 질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거 이외엔 뭐 레이너나 타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마린 갑옷 자체다 보니까
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. 만약에 나온다면 말이죠. 일단 현재로서는 후에 나중에 살만한 캐릭터로서 살만한 피규어로서 일단은 티리얼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배송비 때문에 뭐 확실하게 스토어에서 열리는 거 아니라면은 그때 말고는 뭐 구하진 않는 걸로. 네,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네, 후드티, 뭐 마우스패드, 튀겨 두 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